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민생 국감, 민생 제일 국감, 그리고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국감, 그리고 국회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우선의 국감, 이런 세 가지 기조를 정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저희들로서는 그 무능 심판 국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 안보 무능, 또 경제 무능, 또 인사 무능에 대해서 이런 무능 문제, 졸속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심판, 또 좌파 파퓰리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무능 심판으로 규정을 하고요.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적폐 문제는 왜 놔두고, 또 MB 정부 때 문제를 또 이 정부가 유리한 것만 골라서 검찰에 넘기는 형태는 이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소위 그것을 저희는 원조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원조 적폐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파헤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폐, 그것도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 수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 적폐 청산을 통해서 다시는 정권적 차원의 국가 기관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개혁의 초석을 놓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적폐 청산만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적 국정 운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정폐 청산과 정치 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 정권 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말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도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진보 정권의 실패한 핵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핵을 어떻게 풀 것인지 좀 국민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좀 내주시고 이렇다는 게 가장 많았고, 이미 탄핵당하고 대통령 교도소가 있고 그 탄핵을 딛고 집권한 정권이 또 그 뒤를 파헤쳐서 적폐니 안직하는 것은 나라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보수 시발리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은 데 대한 보복 감정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